닥스, 그러니까 워드 파일도 마찬가지예요. 한 장을 여러 명이 작성할 수 있어요. 그 커서의 아이디가 다 나타나고요. 그 다음에 누가 그리고 나중에 여기 설정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어떻게 수정을 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기록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잖아요.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 작성 버전으로 돌아가요 얘가. 그 보건 기능도 되게 뛰어나다. 지금은 다들 로그인 안 하시고 쓰셨는데 이거 보이시죠? 그래서 로그인 안 하고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? 지금 로그인 하셔서 쓰신 부분에 어떻게 됐어요? 누가 몇 시 수정을 했다까지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. 그리고 워드도 모든 파일이 다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뒤로 가거나 다시 복원을 한다거나 어느 사람이 작업을 했다거나 이걸 다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형태까지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흔히 쓰시는 분들이 유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. 기존에 있던 틀을 좀 벗어나시면 이걸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누리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구글닥스로 문서도 이렇게 하시면 네, 그래서 쓰실 수 있고요. 자, 문서 제가 이거 구글닥스 쓰는 폰에서 쓰는 부분 알려드릴게요. 구글닥스 아이폰에서도 받으셨죠? 네, 받으셨으면 이렇게 보면은 저랑 좀 다르실 텐데요. 그 폰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제가 올 아이템즈를 눌러볼게요. 올 아이템. 네, 올 아이템 눌러볼게요.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다 보이고요. 각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볼 수가 있고요. 각자 시트는 이렇게 수정이 돼요. 워드랑 시트는 수정이 되는데 PPT는 수정이 안 돼요. 뷰어만 돼요. 네, 그런데 수정 버튼 앞에 보이시죠? 그래서 한 시트 한 줄을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동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수정하는 거. 이동하면서 사실 큰일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이동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수정하거나 그 데이터를 내가 보거나 그리고 PPT는 저는 사실 커뮤니케이션만 굉장히 잘 돼도 일이 잘 되는데 근데 잘 된다고 보는데 저는 PPT를 누가 작성을 하면은 기차 안이나 이런 데서 보고서 전화하면서 수정사항을 얘기해줘요.